이게 하나의 섬이요. 이걸 독립적으로 기획, 다른 데하고 링크하지 말고 이걸 독립적으로 기획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이 하나하나 늘어가는 것들이요. 자, 모든 주기율표의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이 수직 방향으로 성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부터 이제 네 번 강의는 아마 지구편을 중심으로 될 거예요. 만면의 웃음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데 수식이 없으니까네. 좋아요. 그래요. 자, 이쪽은 또 유니크합니다. 이쪽은 이제, 예, 물질 세계예요.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도 있고, 보여요. 그래서 제발 이쪽이 어렵다는 거 없습니다. 다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딱 단단한 코어가 있어요. 자, 따라서 주기율표. 예. 지구에서부터 생명, 우리 사랑, 의식, 미움, 정오, 이 모든 거는 주기율표입니다. 명확히 주기율표입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주기율표 하나서 다 끝납니다. 예. 그래서 주기율표를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하는가, 그 문제예요. 지금 주기율표 92개 암기 하는 거는 시작 단계예요. 그건 초보예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제가 해봤더니. 주기율표 92개를, 그러니까 순서 바꾸든 어쨌든 막 아무리 해도 안 헷갈리고 딱 엘리먼트 하면 냄새가 맡을 정도로 그게 뭐다는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물질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암석이 보여요. 자, 따라 암석. 암석부터 해야 돼요. 생명은 한참 뒤입니다. 암석이 핵심입니다. 암석이. 그래서 오늘 암석의 주기율표 관점에서 가장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를 지난번에 강 리딩 모임에서 이번에 한 9번 했잖아요. 그거 연장이고 사실은 그때 못했던 부분이 지구 자체에 대해서 좀 많이 빠뜨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들어가고. 자, 주기율표. 주기율표는 제가 쭉 해봤더니 우리가 92개 이렇게 쭉쭉 짰잖아요. 그 방식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따라서 S블락. S블락. S블락이라는 개념 확 심어야 돼요. 자, 1S, 2S, 3S, 4S, 5S, 6S, 7S. S블락. 그 다음에 P블락. P블락. 그 다음에 D블락. 그 다음에 F블락. 이게 네 개의 섬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네 개의 섬이, 자, 따라서 네 개의 섬. 그냥 여러분 바캉스 네 개의 섬 한 군데 안 가잖아요. 그냥 한 군데 갔다 와도 돼요. 네 개의 섬이 독립이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네 개의 섬을 마음대로 공깃돌 돌리듯이 갖고 놀아야 돼요. 그걸 꼭 뭐 선정으로 연결해야 하는 거는 그거 갖고는 응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으로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궤도부터 빨리 합니다. 지금부터. 이래서 궤도의 가장 위대한 존재는 뭐 우주 전체 통해서 물질 시대의 가장 위대한 존재는 수소입니다. 뭐 이상 위대한 존재는 없어요. 압도적입니다. 자, 따라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다. 예. 네. 우주에 있는 별의 75%는 수소입니다. 아, 대략 71%. 예. 네. 그러니까 왜 70%를 기억하세요? 25%가 수소입니다. 그건 기억하세요. 별의 가장 중요한 지식은 우주에 있는 어떤 별이든 평균하면 70%가 수소. 25%가 헬륨. 그럼 95%죠. 나머지 5%가 기타 단다. 나머지 5% 카운트 하지 마세요. 예. 네. 자, 딱 수소, 헬륨. 네, 이 두 개는 다 빅뱅 당시에 만들어집니다. 예. 네. 그거부터 심어야 돼요. 예. 네. 그리고 나머지 90개 엘리먼트는 수소하고 헬륨이 별을 만들고 나서 그 별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수소의 자식들이요. 자, 92개 원소로 수소의 자식.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타고나면 됩니다. 불사조. 네. 수소입니다. 수소 말면 다 알아요. 자, 수소는 1에서 궤도고. 자, 그 다음에 리튬입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 네. 여기 1에서 궤도. 그 다음에 2에서 궤도 했고, 3에서 궤도.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예. 요까지는 그냥 들어가요.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요까지는 워낙 자주 봐갖고 다들 기억해요.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자, 또 루비듬. 예. 요 루비듬은 불꽃놀이의 붉은색입니다. 불꽃놀이 그 엘리먼트요. 그래서 루비듬, RB입니다. 루비듬. 그 다음에 스트론튬, SR입니다. 전부 다 이거는 불꽃놀이의 색깔 내는 엘리먼트요.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세슘입니다. 세슘 원자식에 들어봤죠. CS, 세슘.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바룸입니다. 위조영제.
귀 내시경하기 힘든 사람들 위 조영제 하죠. 그게 바륨입니다. 바륨은 독성이 있는데 그걸 잘 해갖고 이렇게 마실 수 있게 해놨어요. 바륨. 그 다음에 있는 게 프란슘입니다. 프랑스에서 나왔어요. 프란슘. 그 다음에 방사선, 퀴리 부인이 발견한 나듐입니다. 자, 이거 막히지 않고 쭉쭉 나와야 돼요. 예. 더듬거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가 1S가 되고, 이게 2S가 되고, 3S가 되고, 4S가 되고, 이게 5S가 돼요. 이게 6S, 이게 7S. 이게 7S가 돼요. 오케이. 이게 하나의 섬이요. 이걸 독립적으로 기억하세요. 다른 거하고 링크하지 말고 이걸 독립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여섯 중요한 정보는 이 하나하나 늘어가는 것들이요. 자, 모든 주기율표의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이 수직 방향으로 섬 길이 같다는 거예요. 수직 방향으로 섬 길이 같아갖고 여러분들, 일본의 그, 저,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 문제가 됐잖아요. 그때 뭐 뉴스에 따라 스트론튬. 이게 계속 나왔어요. 신문에. 그 왜 나오느냐 하면 그 방사선 그쪽에서 하면 붕괴가 되고 요물질이 생겨요. 요물질이. 근데 이 물질이 왜 문제가 되느냐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물질이 문제가 되는 거는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생명체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같으니까 우리 단백질 시스템이, 예를 들면 칼슘이 단백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연목체에 들어가 있어요. 생명체들이 스트론튬을, 칼슘을 받아들이는 생체 조직은 스트론튬을 그냥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이냐 하면 야하고 야로 구별 못해요. 간단히 말하면. 동일한 물질로 봐요. 성질이 같으니까. 전자, 체외각 전자가 같아서 그래요. 따라 체외각 전자. 체외각 전자. 네. 체외각 전자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야가 동작해야 되는데 야 대신 야가 들어가서 생체가 문제가 생겨.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요게 모든 이 주기율표의 비밀입니다. 수직방향으로 같은 성질이다. 헷갈린다는 거예요. 수직방향으로 헷갈려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네.